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에 교회에 대한 적어도 모델을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대표적인 그 21세기 미니스트리 가운데 목사님이 꼭 그 타입을 고를 수 있는 곳, 그 교회 모델이 여기에 7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비전교회, 미래교회, 젊은교회, 능력교회, 벤처교회, 가정교회, 전인교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전교회 같은 거는 한국교회에도 적용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교회 모델. 교회 모델 가운데 이 비전이 있는 교회. 지금 비전 메이킹이 안 되면 목회를 못하죠. 현재 교회에 교인들이 찾아올 때에 목사님에게 비전이 있다든지 교회 비전이 있으면 그 교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가 있지만 비전이 없으면 그 교회는 현대교회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교회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지금 교회가 상당히 젊어지고 있는 젊은 교회 형태, 또 이 스피리추얼한 파워가 있는 교회 형태, 또 벤처, 어떤 도전정신과 교회 목회 스타일이 예전적 목회 스타일이 아닌 신세대 목회 스타일, 그 다음에 가정교회, 또 하나는 전인교회의 전형적인 목사님의 스타일. 근데 이 비전교회의 타입은 judging, 목사님 스스로 스타일이 리더십이 judging, 판단력이 강하다, 판단지향적이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또 결정을 잘 내리고 계획 수립을 잘하고 어떤 명령계통이라는가 통제 능력이 강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제 이런 분들이 발휘할 수 있는 리더십, 그런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스스로가 목사님의 유형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내가 판단력이 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결정을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가, 교인들이 결정을 내리게 유도하고 마지막에 목사님이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결정을 내리는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기 전에 내가 먼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 교인들이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교인들에게 청사진을 보여주고 러프를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고 교회에 대한 매핑을 할 줄 알고 스트럭처에 대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이 비전 처치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통제를 잘 하시는 분,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통제를 잘 하시는 분. 그리고 비전 교회는 그 리더십을 발휘할 때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결과를 향해서 언제나 전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abilities, 반드시 능력이나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데 이건 천부적인 재능입니다. 천부적,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천부적 재능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창의성이 강하죠. 창의성이 강하고 열정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활동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강하고 할 수 있다는 의지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내면을 보는 지혜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능력, 이거 해결지향적인, 그래서 이것을 오픈 윈도우, 이 개방의 창이 되어 있는 사람. 그러니까 비전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방의 오픈 윈도우, 창문이 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창문이 닫혀서는 뭐 안 되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는 대부분이 네 가지의 은사가 있는데, 첫째가 리더십, 지도자의 은사가 있고요. 그 로마서 12장 8절이라든가 사도행전 7장 10절이라든가 이런 데 나타나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나타나는 이 지도자의 은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은사 체킹이 제대로 안 되는데요.
저 연구소에서 그 정확한 은사 체킹 같은 것들을 지금 자료가 나와 있지만은 은사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해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좀 필터링이 필요한 그런 그 우리 교회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 지도자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표를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이 목표를 조화 있게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 바로 이게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히 있어야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죠. 그래서 첫 번째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리더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분별의 은사가 있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의 은사인 knowledge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다스리는 은사, 이 administration, 다스리는 은사가 있다. 그래 교회의 장단기 목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이 계획을 효과적으로 설계하는 능력. 이제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목회. 우리가 지금 이 작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교회를 세울 때 모방교회, 교회를 모방하지 말아라. 한국의 뭐 큰 교회, 미국의 큰 교회, 유럽의 큰 교회, 그런 큰 교회들을 모방하지 말고 목사님 스스로가 컨셉을, 교회에 대한 프레임을 세워라. 나는 비전교회를 만들든지 미래교회든지 젊은교회, 능력, 벤처, 가정, 전인교회 스타일에서 내 타입과 내가 가지고 태어난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전부 다 종합해 보니까 나는 이런 스타일 중에서 어느 교회가 베스트다. 아, 이것은 내가 탑텐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원, 투, 쓰리를 정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이 전인적인 이런 이 홀리스틱 처치를 만드는 분들은 일방적으로 신방 잘하고 농촌 목회라든가 지역 목회를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나 퓨처 처치 해보겠다. 미래교회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한다고 해서 그분이 어떤 리더십이나 그분의 재능이나 은사가 도저히 할 수 없다. 모방은 할 수 있지만 이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이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에너지는 그분에게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야 돼요. 큰 교회 있다고 해서 목사님 큰 교회 꿈을 꾼다고 해서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리그 워렌이 그 유명한 말 했잖아요. 세상에 새들백 교회는 하나뿐이 있을 수 없고 리그 워렌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 둘은 될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메타처치는 뭐 적은 교회에서 큰 교회 되는 모델을 하나 세워놓으면 거기 따라가서 물론 좋은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으로 부르실 때는 그 목사님 개인이 할 수 있는 교회 형태의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든지 하나님이 목사님으로 부르실 때는 그 목사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교회의 모델을 이미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안 하고 다른 목회의 방법이나 다른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할 때 그 교회 성장이나 그 교회의 프레임 자체는 세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스스로가 결정을 하시는 어느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니까 나는 이 교회 스타일이 맞다.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가지고 거기다 에너지를 투입하고 하면 그 교회가 모델 교회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형태가 있어야 돼. 빌립보 교회는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 이렇게 서문학교면 서문학교. 로마교회면 로마교. 자기 교회 스타일이 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목사님 목회하면서 서문학교에도 되고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 뭐 교회라는 교회는 다 따라가다가는 지상 교회는 못 만든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부분에서 내가 비전교회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 다음에 퍼포스, 목적은 뭐냐, 이런 교회의 목적은, 비전교회의 목적은 반드시 꿈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벌써 꿈이 보이고요. 꿈이 있는 교회 형태, 꿈이 보인다. 아, 교회 딱 들어오면 벌써 교회의 모든 목사님의 모습이나 목회 스타일, 또 교회에서 나오는 그 뭐 자료들, 매트리얼 이런 것들을
교회 데코레이션 이런 게 전부 다 비전이 보인다. 꿈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교회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키우는 교회.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비전 교회의 특징이 사람을 키운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일중심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홀리스틱 전인교회, 우리가 보통 하는 전통적 교회의 모습은 일중심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일을 이루고 결과가 중요하지 중간에 가다가 사람이 상처받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둔. 그러나 이런 비전 처치 같은 거는 사람 하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키워나가는 그게 비전 있는 사람이다. 그다음 또 이런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확실성이 있다. 그래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니까 그림을 보여주니까 확실성이 있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이 목사님에게는 내 인생을 맡겨도 되고 아, 우리 가족들을 맡겨도 되고 내 자식들을 갖다가 내 자녀들을 맡겨도 괜찮겠구나. 이런 확실성이 있어요. 지금 교인들은 불안하단 말이죠. 저는 그 가능하다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충분하게 어느 구석구석인가는 지금도 한국 땅의 어느 구석에 정말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 있는데 왜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느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요. 목사님에 대한 확실성이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확실성이 있고 교회가 확실하면 아, 이 교회는 영원히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2대 3대로 이어져 나가는 유전적 교회 형태 계속 내려가는 대를 이어서 유전적 교회 형태로 이 지역에 포스팅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이 되면 거기에다가 자기의 재산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언제 떠날지 이 목사님이 언제 떠날지 목사님 때때로 메시지 전할 때 기분 나쁘면 떠날 생각하시고 문제 있으면 좀 다른 생각하시고 그런 게 교인들은 안 느끼지 못할 것 같지만은 그 예민하신 성령께서 다 느끼도록 만드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확실성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요. 정부에 대한 지금 이제 JIMF가 또 온다는 뭐 그런 경제적인 얘기들이 있잖아요. 왜? 그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경제의 그런 관료들이 확실성이었단 말이죠. 확실성.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확실해요. 근데 비전 철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 저증이 잘 되기 때문에 판단력이 뚜렷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분명하게 있다. 그러면 이런 교회에서 주로 해야 될 임팩트 미니스트리 중심 핵심 사역이 뭐냐? 이런 교회는 비전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핵심 미니스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핵심 사역이 그렇다고 이런 교회가 뭐 신방이나 똑같이 하고 뭐 예배 그냥 수요일 예배 뭐 주일 그런 예배나 계속 드리고 이러면은 이 비전 교회는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서 중심 사역을 하는 것은 뭐냐면 리더십 트레이닝이라든가 리더십 디벨롭인 평신도 지도자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그래서 이런 평신도 집중 사역을 우선으로 한다. 사람을 키우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비전 메이킹, 비전을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요새 그 많이 나오는 이 네트 사역. 네트워크 미니스트리.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고 또 정확한 적소에다 사람을 뽑아서 포스팅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중심 사역이다. 이런 교회 그 다음에 팀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팀 미니스트리는 팀 사역은 비전 위원회가 있을 테고 비전 전략위원회 일반 교회 남선교회 주축의 그런 교회 형태가 아니겠죠. 구역 예배나 이런 것을 중심의 교회 형태가 아니라 어떤 위원회별로 그 전략적으로 하는 거죠. 비전 위원회 비전 전략팀 비전팀 개발팀 또 성장에 대한 성장 연구팀, 또 교회 전도팀, 뭐 이런 팀워크로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사역. 그다음 이런 교회 전략은 이벤트 전략이 강하죠. 지도자 축제,
지도자들을 위해서 키우는 작업들, 그 다음에 특별 프로그램 전략으로서는 비전 집회, 그 집회도 부흥의 스타일의 집회가 아닌 비전 집회, 그래서 교회 앞에 이 그림을 그려주고, 이런 비전 집회 강사는 외부 강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강사가 되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흥회의 문화는 바뀌어져요. 그 봄이나 가을에 하는 부흥회 문화 때문에 교회 성장이 오히려 둔화된다고 하는 걸 목사님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네. 외국에서 그 보면은 영국 같은 데는 목사님이 이런 그 교회 처치 스트럭처, 이런 세븐 교회 매핑, 이런 세븐 모델을 그려놓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교인들에게 동기부여를 같이 시키는 거죠. 그 주일날 오후에나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이거 갖다 놓고 그림 OH 필름 띄워가지고 선 그 뭡니까 포인터 2m짜리 같은 건 갖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비전 처치가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미래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바뀌어지면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의 프레임을 짜가고 비전을 만들어가고 하는 것을 교인들이 함께 get-together 하는 거예요. 함께 짜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 짜간다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목사님이 거기서 강단에서 그냥 뿌리는 목회, 설교 형태의 목회가 아니라 이건 완전히 커뮤니케이션 목회가 된단 말이죠. 함께 통하는 목회.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전 이런 집회 때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 3년 후에 교회 비전, 그 다음에 1년 후에 교회 뭐 어떤 목회 스타일,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교회 찾아왔을 때 그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이 퍼스널 플래닝, 한 사람 개인을 위한 3년, 5년 플래닝, 이런 걸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나간다. 그 다음에 특별 프로그램 가운데 또 어떤 그 기도의 중심의 사역들, 영성 집회, 또 대체적으로 이런 교회의 주일 예배의 변화, 예배 변화가 엄청나게 크겠죠. 미래 비전 교회 형태이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또 예배 자체가 상당히 축제적 분위기의 예배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 조직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전략적으로 그 다음에 처치 러프가 있어 첫 교회에 대한 청사진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 그런 청사진 세우는 것도 교인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목사님이 일방적 미니스트리가 아니라 이것은 교인들이 위에서 오더를 내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밑에서 전부 다 작업을 해서 위로 올라오는 스타일의 교회. 지금 우리는 위에서 다 떨어뜨리는데 그런 교회는 비전교회 스타일은 될 수 없다. 두 번째 저희들이 지난주에 했던 게 퓨처 처치, 미래교회. 미래교회의 그 지도자는 미래형 예측 지도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있지만 그 직관적이다. 그래서 가능성을 알아내고 전체 윤곽 파악이 분명하고 또 이런 분들은 리더 지도자의 유형이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분석적이고. 근데 이 미래형 지도자에게 느낄 수 있는 것이 unknown window. 다시 말하면 미지의 창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그 보화가 나오는 분이 있어요. 맛이 있고 사람 같으면 만나면 만날수록 안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많은 샘물이 솟아나는 목사님 같은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아 이거 완전히 응? 아니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나? 어떻게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 목사님들도 교인들이 교회 와서 1년, 2년, 3년, 4년이 되면서 목사님들을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목사님 가슴에 그 풍부하고 그 넓은 것을 봐야 되는데 만나면 만날수록 목사님한테 아주 그 질려버려요. 그렇죠? 그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이 퓨처 처치가 되려면 목사님이 미지의 창, 감춰져 있는 것들이 많아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래형은 목사님이 충분한 지식과 정보와 신령함과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목회를 하려면 뭐 이렇게 뭐 미래형 지도자 이런 얘기 안 들어도 돼. 뭐 예측형 지도자 그냥 보통 그냥 아 그냥 목사 이렇게 부르면 되지 뭐 미래형 목사 뭐 예측 목사 뭐 이런 말은 들을 필요 없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빌리티가 있는데 그 재능이 뭐냐면 항상 사고가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를 하더라도 이분들의 언어는 어떻게 나오냐면 오늘의 문제가 심각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며칠 후면 아니 몇 년 후면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겁니다. 항상 언어가 누가 뭐 상담을 요구했을 때 교인들의 문제가 있어 오면은 괜찮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내일 비전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사고의식이 언제나 미래지향적이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진취적이고요. 대단히 생산적이고 또 분석형도 많이 있고요. 자,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이 wisdom, 지혜의 은사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도자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이런 교회는 앞서가는 교회, 목벽에 앞서가는 교회다. 미래교회는 뭐냐면 이런 교회 왔다가 다른 교회 가면 이 성도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는 벌써 다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해야 하는 게 이 교회를 거치고 나서 한 3, 4년 후면은 이웃교회에서 이제 따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연구소에 우리 회원교회들이 제가 생각할 때 그나마라도 미래교회 형태의 교회들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150여 교회가 매 주마다 임상을 하고 있는데 같이 와서 스타디하면서 임상을 하는데 그 목회 스타일이나 목회의 모든 그 프레임, 목회의 기둥이나 이 목회 해나가는 모습이 앞으로 한국교회에 그대로 영향이 미칠 텐데 그분들이 지금 저희 분들이 150여 교회가 먼저 하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래교회 형태는 항상 앞서간다. 그 다음에 이런 교회는 예측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 형태죠. 이런 교회는 교인들이 들어오면 얻을 게 많습니다. 미래교회는 얻을 게 많아요. 배울 게 많이 있어요. 볼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에 교인들이 몰리게 되어 있죠. 또 이런 퓨처 처치는 세계교회 형태입니다. 이 글로벌 처치죠. 교회의 조직이나 형태나 또 교회 자체의 시스템 자체가 넓어요. 좁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인 하나를 갖고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대단히 시스템 자체가 넓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교회는 대단히 생산적이다. 중심 사역, 임팩트 미니스트리 가운데는 전문인 양성이 많이 이루어지고 전문인 양성.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던 비전 처치 같은 데는 평신도 집중 사역에서 리더자를 키운다면 이런 미래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전문인들을 많이 키운다는 거. 그게 좀 달라요. 그다음에 패러다임 변화 사역이 많이 있고요. 내적 성경 사역, 그 셀프 임프루먼트, 내적 성장 사역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동질성 사역, 또 이 멘토 사역, 그 다음에 팀 사역으로서는 분할 구조죠. 교육자 전문성으로 사역을 나누는 거, 그 다음에 평신도 조직과 미래 사역, 선교나 환경, 음악, 지역, 봉사, 의료, 예, 아주 방대해요. 교회 사역 자체가. 이런 교회의 전략은 상담 같은 거, 또 사회 이슈, 또 선교대회나 조직 변화, 예배 변화, 그 다음에 스태프진들의 변화, 이런 교회가 미래 교회의 형태다. 그 다음에 젊은 교회는 이런 교회 유형은 이 다이나믹한 리더, 이런 사람들은 내향적이죠. 상당히 독립적이고 젊은 교회는 젊은 교회 지금 이제 30, 40대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 형태. 목사님 교인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들이 지금 그 보통 연령층이 몇 살 정도인가 주로 30, 40대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빨리 교회 모두를 이 젊은 교회, 영처치로 바꿔줄 필요성이 있다. 네, 그 사람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네, 이런 분들이 성격은 뭐냐면 내향적
모습인데 독립적이에요. 젊은 교회는 상당히 독립적이고 근면하고 아이디어 창출이 있고 혼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하고 활동적이죠. 이런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뭐냐면 신지식 노력파, 그 다음에 이 커뮤니케이션이 능하고 대화에 아주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챌린지 의식이 강하고 도전 의식이 강하고 파워가 있고 힘이 있죠. 열정이 있고 세계 비전을 위해서 나간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가르치는 티칭이 강하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미셔너리 선교의 은사, 그 다음에 지도자의 은사가 있다. 이런 교회는 목표, 목적이 있는데 젊은이를 생각하는 교회, 그 다음에 이런 교회는 깨끗하죠. 청순한 교회 형태, 용기 있습니다. 교회가 과감하게 리포밍 해가고 개혁해 나가고 리뉴잉 해 나가는 그 용기 있는 교회, 그 다음에 패션하죠. 아주 열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교회 중심 사역은 CBS가 강하고 GBS가 강하고 셀 사역이라든가 재능 사역,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 건강한 가정 사역, 예비 지도자 사역, ACBC 기억나시죠? ACBC. AC는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래? After Computer. 그 다음 BC는 Before Computer. 그럼 몇 년생이라고 그랬습니까? 1972년, 그러니까 72년생 그, 그러니까 72년생, 지금부터 28, 29이죠. 1972년생 이후로 사는 분들은 살 의미가 없어요, 거의. 요새 같으면은. 그러니까 컴퓨터 배운다고 이렇게 따라다니시지만은. 그러나 이 정보에서 능숙하지가 않잖아요. 새로운 게 오면은 겁을 내고. 요새는 젊은이들은 새로운 것이 오면 금방 그것을 깨트리려고, 어떻게든 깨트리려고. 왜냐면, 이런 오락문화나 이런 것들에서 깨는 방법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문제가 오면은 그 오락이 준 문화는요, 그것을 스크린 문화라고 하는데, TV, 비디오, 1972년생은 태어날 때 딱 눈 뜨고 보니까 컴퓨터가 딱 켜 있어요. 그리고 눈을 딱 보니까 텔레비전이 앞에 있고 또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내가 어디에 가 있냐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엄마가 업고 다니면서 그걸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벌써 스크린의 문화가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1972년생 저희 세대 40 중반이나 뭐 40대 세대는 땅 문화잖아요. 땅 문화. 땅에서 땅하고 노는 거지. 뭐 사방치기, 자치기, 전부 다 땅이에요. 뭐 공기, 또 비석 쓰러뜨리기, 뭐 저도 뭐 굴렁쇠 돌리기, 제기차기, 다 땅에서 노는 거. 지금 아이들은 땅, 여자들은 뭐 고무줄, 뭐 두꺼비 집놀이, 전부 다 어디 문화입니까? 전부 땅 문화예요, 땅. 근데 지금 아이들은 땅에서 절대 안 논다면 놀아도 PC방, 방에서만 놀아요. PC방, 노래방, 그 다음에 비디오방, 찜질방. 그리고 그 스크린에서 배웠기 때문에 스크린이라는 스크린, 교회도 그래요, 마찬가지. 이런 그 젊은 처치, 영 처치가 젊은 교회는 교회 딱 들어오면은 분위기가 이렇게 뭐 저희는 아니지만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스크린이 걸려 있고 뭐 이렇게 옆에 뭐 우리는 없지만은 뭐 신디사이저나 좀 있고 옆 그다음에 캠코더 같은 게 걸려 있고 가짜라도 걸어놔야 돼. 그런 거예요. 가짜로 걸어놓고 안 되더라도 TV 같은 거 모니터라도 하나 그림이라도 붙여놓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이게 뭐 1972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뭐 22, 24, 23, 네? 그런 아이들은 교회에 딱 들어와갖고, 이 앞에 스크린이 떠있고, 저런 게 막, 돼있고, 캠코더가 돌아가고, 뭐 좀 이런 비디오가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 아, 내가 놀던 곳이에요, 이게. 아, 이거 집에서 많이 보던 건데,
아, 내가 이거 어디 가서 많이, 노래방에 가서 많이 보던 건데, 이 이질 문화가 안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 딱 들어왔어요, 이런 친구들이. 앞에 자주색 휘장이 콱 쳐있고, 십자가 딱 붙어있고, 해버리면 뭐냐면, 야, 이거 딴 동네구나. 벌써 거기서부터 마인드에 뭐냐면, 닫혀버려요. 그게 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히 목사님의 아이디어만 젊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필드, 환경이 젊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 교회하고 달라요. 기존 교회는 교회가 이 조명도 이 룩스 자체가 어두웠어요. 지금 현대교회는 밝게 할수록 교회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밝게 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밝아야 돼요. 지금 저희 연구소 강의실보다 더 밝은 교회가 더 훨씬 좋습니다. 강단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젊은이들이 전부 다 그 컴퓨터나 PC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눈의 시야가 밝은 것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둠 자체는 그 젊은 사람들이나 앞으로 10대, 그 10년 뭐 안팎으로 완전히 이제 컬러풀하게 달려. 요새는 옷도 목사님, 저희 같은 경우나 이렇게 이런 옷 입지만은 요새 아이들은 얼마나 컬러풀합니까? 네? 색깔 낼 게 없어. 머리 요새 색깔 내고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아이들로 색 안 내는 사람 어디 있어? 어떤 목사님도 색 내더라고, 이렇게. 네? 시뻘건 거. 그래서 좀 목사님들이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체, 젊은 교회 형태, 이런 교회 사역, 중심 사역 같은 것도 이 A, C, B, C를 잘 구별해서 하는 것, 예비 지도자 사역하는 것, 팀 사역도 마찬가지죠. 젊은 비전위원회, 선교팀, 목회 나눔팀, 찬양사역, 그 다음 워십팀, 전략에서는 예배사역, 집회, 드라마, 테마, 콘서트, 이 컨템포러리 워십, 현대 예배 쪽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다양한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선교 트립 같은 거, 조직 변화. 네 번째는 파워 처친 능력교회. 의외로 이러한 비전이라든가 미래나 젊은 교회 못지않게 미래 목회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목회가 뭐냐면 이 스피리추얼 미니스트리, 이 파워 목회다. 아, 이런 분들은 스피리추얼 리더, 영적 지도자가 있죠. 영적 리더다. 유형에는. 근데 이 영적 지도자의 스타일이 뭐냐면 힘 있는 지도자인데 상당히 감성적이다. 이 필링이 강하다. 그렇지, 필링. 그래서 이런 분들이 스피리추얼 리더들은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을 복돋아 주고, 그 다음에 타인의 요구에 민감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보인다 말이죠. 느껴지고 알고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화합하고 설득시키고 타인의 감정을 북돋아주고 타인의 요구에 민감하고. 목사님은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사람들 설득시키는데 좀 힘이 있다. 아, 내가 강단에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다른 목사님보다 내가 설득력이 좀 강한 편이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렇게 살려주는데 참 나는 그런 좀 힘이 있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의 요구를 읽을 줄 안다. 또 이렇게 좀 중간에서 이 피스메이커 역할, 그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이런 거를 좀 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단점도 있어요. 비논리적이죠. 스피리추얼 파워니까, 자, 막, 영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또 때때로 비논리적이고, 비객관적이고, 비조직적이고, 감정에 이끌려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집중력이 있고요, 끈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상당히 전투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부흥사들이 여기에 속하죠. 부흥사들이 아주 전투적이고, 열정적이고, 끈기도 있고 집중력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이 있는데 비논리적이죠. 응? 비객관적이고 비조직적이고. 그러니까 힘은 없어요. 사실 교회 형태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스텝이 좋아야 돼. 이런 교회는 스텝만 잘 좋으면 아주 좋은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스피리추얼 파워가 강한 게 기도 목회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스텝진들을 잘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자, 재능은 그렇고 은사는 세 가지 은사가 있는데 믿음의 은사, 이 페이스, 믿음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장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특별한 확신의 능력이 있죠. 믿음의 은사. 두 번째는 영적 권위. 성도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해 주어 도움과 안위를 받게 하는 거. 이 영적 권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적의 은사가 있죠. 이 미라클스. 자연의 법칙이나 질서를 초월해서 능력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이 기적의 은사가 있다. 이런 교회들은 목적이 있는데 영적 충족을 체험하는 교회, 그 다음에 뜨거운 교회, 그 다음에 은사가 강한 교회, 활력이 있는 교회. 그럼 이 능력교회가 해야 할 집중사역은 뭐냐면 역시 집회 중심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부흥회라든가 특별집회라든가 간증집회 이런 집회형제. 그 다음에 교회 사역 중심이 기존 교회 사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구역예배나 일반 성경공부, 남녀선교회 이런 것들이 있을 정도의 사역이죠. 왜냐하면 이런 목사님들은 뭐가 안 되냐면 조직력이 없기 때문에 조직력이나 이 논리성이나 또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어 놔도 그것을 어떻게 유지시키고 할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부흥을, 교회 성장이나 교회 부흥을 가져오는데 스피리추얼한 걸로 막 기도 운동을 시켜가지고 교회가 단순간에 부흥했다든지 막 교인들을 막 어떤 집회 같은 형태로 그 열성적으로 해서 열성 당원들을 만들어서 교회가 급성장을 했다. 이 자체가 교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성장했다고 그렇게 안정된 교회가 아니다. 거기에 그 교회를 유지시키려면 스텝진들이 좋아야 돼요. 스텝진들이. 아주 조직력이 강하든지 아주 객관성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찾아야 그런 미니스트리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 자, 팀 사역은 남녀 선교회나 전도회가 강하고 그 다음에 일반 부서 사역 지금 현재 있는 것처럼 타스크 쪽이 강한 교회 그러니까 타스크와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교회는 교회 구조를 만들 때 제가 뭐 언제 드리겠지만은 교회는 이 타스크 쪽과 미니스트리가 있어요. 이 타스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뭐 운영부 그렇잖아요. 재정부, 관리부, 또 뭐 교육부, 뭐 이런 것들, 기존 형태의 부서 형태. 그러니까 이 타스크는 일 중심의 사역이에요. 일. 그냥 일 자체. 운영부 자체만 있는 거예요. 관리부, 교육부. 이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사역 중심의 조직 형태다. 사역이 있습니다. 그럼 일이라는 것과 사역이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일 중심이라는 건 비생산적이에요. 비생산적, 생산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운영을 잘하고 뭐 재정부에서 무슨 생산 역사가 일어나고 뭐 생산적 관리부에서 무슨 뭐 생산이 일어나, 교육부 뭐 그러니까 비생산적이에요. 전부 다. 그러나 이 미니스트리는 다르다. 사역.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할 수 있는 뭐 새가족 케어팀 이건 전부 다 새가족 사역이죠. 그다음에 예배 사역, 뭐 전도 사역, 기도 사역, 치유 사역 이런 모든 것은 전부 다 생산적 사역, 생산, 생산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부분들이 강한 교회들은 절대 어떤 교회가 다이나믹하든지 살아있는 움직이는 그런 공동체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옮겨야 할 것이 이쪽이에요. 생산을 일으키는 사역.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목사님들이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이 가져야 할 목회자의 현대 목회자가 가져야 할 마인드 가운데 첫 번째가 돌파 목회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 이 돌파 목회는 이 블랙스루라고 하는 이 돌파 목회에 대한 부분들,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게 뭐냐면 변화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줘야 돼요. 돌파 목회를 시도해라.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조직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목사님들이 이쪽 타스크 쪽에 이 타스크 일 중심에 뭐 재정부 모여서 하는 거 뭐 관리부 이런 거 모여서 하는 이런 것들은 계속 약화시키고 되도록이면 사역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아까 얘기한 것 같은 네트워크 사역이라든가 이런 거 기도 사역, 예배 사역, 새가족 사역, 또 CIC 사역, CIC 그 스몰 그룹 사역, 그룹 사역 이런 것들을 자꾸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이게 돌파 목회를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새 목회에 대한 새 목회 마인드, 그 뉴 밀레니엄, 그러니까 뉴 밀레니엄, 뉴 미니스트리, 새 천년 새 목회라고 하는 것은 기존 목회 스타일로 해서는 안 된다. 예배 컨셉 바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예배 컨셉, 조직 컨셉, 이런 컨셉 자체가 새로운 걸 도입해야 된다. 새 목회.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줘야 할 것이 이 리빙 미니스, 살아있는 목회. 이 살아있는 목회 마인드를 가져라. 이 살아있는 리빙 미니스트리. 좀 다이나믹해라. 변화. 예배를 드려도 주일마다, 매주마다 다르게 드려라. 주일 저녁 예배나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나 예배 자체가 다르게 만들어라. 차별화를 시키라는 거죠. 완전히 다르게. 이제 저 연구소가 그 작업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반복되지 않는 목회. 그러니까 반복시키지 말아라, 목회를.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 공부할 때 늘 들었던 얘기 가운데, 이 중요한 목사님들이 목회할 때, 적어도 이 4R, 4REF가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항상 리필시켜라. 다시 채워라. 현대 목회에서 지금 목사님 부분에서 약한 부분들을 다시 채워줘야 되죠. 기관, 조직, 예배, 뭐 목회 스타일 리필시켜라. 두 번째가 리폼 시켜라. 다시 건설한다든지 다시 개량해라. 그러니까 다시 리폼해야죠. 다시 세워라. 이것을 리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 자체를 부셔가지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니라 외형은 안에 있지만, 그냥 있지만 안에 것은 다 바꿀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교회 그것은 그렇습니다. 건물을 새로 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게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리폼 시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프레시. 다시 신선하게 해라. 그렇죠. 좀 신선해야죠. 어제나 오늘이나 5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서는 어떻게 목해요. 신선해야죠. 늘 신선하게 힘을 불어넣고. 그 다음 마지막에 리파인, 다시 세련되게 만들어. 세련되게. 이게 4REF예요. 항상 리필 다시 채워라.
부족한 부분들 지금 다시 우리가 깨웠다니, 목회에 부족한 부분, 목사님이 조직력이 부족하면 조직, 또 목사님 목회에서 트레이닝 코스웍이 부족하면 트레이닝 코스, 예배에서 무엇이 부족하면 예배에 부족한 면, 이런 것들을 자꾸 보충시켜라. 그 다음에 리폼 시켜라. 다시 건설하는 거죠. 리프레시. 교회가, 교회 딱 들어오면 리프레시 해야 돼. 교회 와서 딱 목사님 얼굴 탁 보면, 아, 목사님 참 힘이 있고, 목사님 얼굴에서 무엇인가 비춰지는 그런 빛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도 목사님 보면 다 뭐 이렇게 고생하고 뭐 고통이 많으신지, 오늘도 그냥 얼굴에서 그냥 응? 그 고통의 골짜기를 거니는 것처럼 응? 모습이 보이고. 제가 교회 방문해 보면 그래요. 하여튼 그 목사님의 얼굴 따라 교인들의 얼굴이 똑같아집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밝은 목사님, 저는 그래요. 저 연구소 팀들에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삶은 주일날에 강단에 한 번 서기 위한 컨디션을 조절하는 거다. 월, 화, 수, 목, 금 갈수록, 그래서 토요일날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주일날 강단에 딱 올라갈 때는 모든 교인들이 딱 보면, 어, 주님이 오셨네. 할렐루야 하는 교회만 돼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주일날 교인들이 교회 딱 와가지고 강단에서 목사님 얼굴 딱 보면은, 야, 어쩌면 저렇게 목사님 얼굴이 저렇게 환하실까? 응? 저 비결이 뭘까? 막 그런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목사님. 그래야 그래, 목사님. 맞죠? 예, 뭐 이렇게 좀. 빛이라도 나고, 빛이 안 내면 뭐 파운데이션을 바르든지, 응? 그래서 교회 오면 교인들이 이 리프레시, 아, 교회 와서 새로운 것을, 신선한 걸 받아서 가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의 마인드 속에 이런 마인드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지금은 목사님들하고 저하고 지금 만난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데, 저들이 이제 계속 만남을 통해서 저 연구소가 하려고 하는 그 사역들을 이제 알게 되실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작업하는 거예요. 의식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인드를 바꾸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기뻐하고, 목사님이 하여튼 되도록이면 강단했을 때 최상의 컨디션, 그러니까 최고의 목회를 할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목회를 하도록 그 강단 배려를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그건 자신이 컨디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고서 강단에 딱 올라가셔서 최고의, 아주 목사님이 생애 최고의 모습을 뿌리는 거예요.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시든 메시지를 전하든 헌금 봉헌 순서를 맡든 어떤 걸 하든 최상의 모습. 그래서 주일만큼 행복한 날이 없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참 주일이 괴로운 목사님도 계시다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주일만큼 행복한 날이 없다. 그래서 그러려면 목사님 이거 하셔야 돼. 포아리에 뭐 하다가 뭐 그쪽으로 갔는데, 하여튼 그 파워처치가 되려면 이런 일쪽에 타스크 쪽을 약화시키고 이 미니스트리 쪽을 강화시켜라. 그런 거는 우리가 처치 매핑할 때 2시 이후에 처치 매핑할 때 제가 좀 얘기합니다. 전략은 특별 집회나 기도회 같은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벤처 치르치. 벤처 교회. 타입은 감각이 뛰어난 지도자. 모험심이 강한 지도자. 용기의 지도자. 그런, 이런 분들을 인식지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식지향적 스타일. 그래서 이런 타입은 타협을 잘하고요. 벤처 처치는 타협을 잘하고, 문제의 모든 측면을 바라보고 장단점을 잘 알고 있고요. 융통성이 강하고요.
이 벤처 기업 같은 거 우리 알다시피 그런 거는 적응성이 또 강하죠. 적응력이 딱 시대가 변하면서 적응력이 엄청나게 강하고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개방적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자료들을 기초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쉽게 교회를 바꾸더라도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의 생각이 딱 떠올라서 강단에서 바뀐 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어가지고 그 자료에 의해서 바꿔가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는 신속성이 있어요. 이 벤처기업이라는 것은 생명의 스피드입니다. 신속성. 그 다음에 상황 판단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잠재능력이 있고 시간관리나 타임 매니지먼트 같은 걸 잘한다. 시간관리 같은 걸 잘하죠. 벤처라고 하는 자체가 스피드와 이 타임에 관한 부분들, 시간 관리. 그 목회도 어느 때는요, 목회의 성공과 실패, 교회의 성장과 쇠퇴를 가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위클리 타임 테이블이 건강하지 않을 때, 이제 저희들이 그거 다 뭐, 마인드 하면서 하겠지만은, 이 위클리,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가는 이 타임 스케줄이 어떠냐에 따라서 목회를 잘할 수도 있고, 목회가 아주 루즈할 수도 있다. 그런 타임 매니지먼트도 저희들이 함께 좀 볼 수 있는,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영분벌의 은사, 두 번째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그 다음에 이런 벤처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이런 교회는 변화하는 교회, 그 다음에 현실감이 있는 교회, 현실감이 있고 실용적인 교회죠. 아주 현실감과 실용성이 있는 교회. 때때로 위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가 급하니까 교회가 변화를 자꾸 급하게 준다는 것은 어떤 정착시킨다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불안하긴 합니다. 그러나 긴박감은 있죠. 또 새로운 것도 있고. 자, 중심 사역은 임팩트 미니스트리 특징 사역인데 이런 교회는 캐릭터 사역, 교회의 특징을 부각시키죠. 우리 교회는 뭐 어떤 교회다, 특징을 부각시켜서, 뭐, 이런 플라이어, 전단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어떤 교회는 목사님의 특징을 부각시켜요. 뭐, 분당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뭐, 한 2년 동안인가 막 그, 이 플랜카드를 한 주에 50장씩을 걸었답니다. 한 주에. 한 주도 빼놓지 않고 2년을. 근데 교회가 하여튼 개척해서 2년 동안 50장씩 매 주마다 플랜카드를 걸었더니 2년 만에 800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타이틀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그래 가서 저도 들어봤어요. 설교는 정말 뭐 그냥 일반 목사님과 똑같아요. 근데 현수막은 색깔은 좋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2년 동안 50장씩을 걸었는데 그분 얘기는 하여튼 매주 50만 원만 투자한다는 거예요. 50만 원을 2년 동안 투자해보겠다. 그래서 성공한 교회가 뭐 성공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현수막 때문에 교인 몰리는 교회도 있다. 그래서 분당에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가 뭡니까? 어떤 벤처 스타일의 하나의 그 모델,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거. 어떤 목사님은 그렇잖아요. 뭐, 강의 설교를 잘한다. 뭐, 또 어떤, 뭐, 신의 은사, 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교회들. 그 다음에 신조직 사역, 네트워크 사역이 강하죠. 이런 교회는. 벤처기 때문에 신조직 사역, 공동체 사역. 그 다음에 투자 사역이 있고, 또 이런 교회는 디벨로핑 센터, 개발 센터들이 잘 돼 있죠. 그래서 컨설팅도 이루어지고 예배, 교제, 훈련, 교육, 사역, 전도 이런 것에 대한 사역 매뉴얼이 정해져 있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교회들. 그다음 여섯 번째는 팀 사역, 팀 미니스트리. 교회 성장팀이 있고 새가족 성장팀, 그 다음에 셀그룹이라든가 CIC, 처친처치, 교회 안의 교회. 이 CIC 그룹이 강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는 급성장 전략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벤처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2년, 3년 만에 몇 명을 목표로 해서 그냥 타겟을 놓고 가는 그 급성장 전략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나 또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모험적이고, 모험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신목회 전략 가운데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것을 많이 한다. 자, 그 다음에 가정교회, Family Church. 이 Family Church는 관계 중심 지도자죠. 이 사람들은 센싱, 감각적입니다. 세부적인 관심이 있고 타입은 실질적이에요. 세세한 사실도 기억하고 지루하고 꼼꼼한 일을 잘 해나가고, 이제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 있잖아요. 아주 지루한 것도 잘 해나가고 꼼꼼한 것도 잘하고 아주 세세한 거 아주 적응까지도 기억 탁 하고 있고 실질적이고 인내심도 있고 조심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교회 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패밀리 처치, 가정교회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요. 또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대접을 잘하고, 목사님 친구분들 가운데 대접을 잘하는 분이 있으면은 가정교회 만드시라고 그러는데, 가정교회 또 잘 섬겨요. 예의가 발라요. 그렇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섬기는 은사, 대접의 은사, 예, 호스피탈리티, 대접의 은사, 그 다음에 기빙, 구제의 은사, 헬프스, 돕는 은사, 섬기는 은사, 대접의 은사, 구제의 은사, 돕는 은사. 이런 교회는 관계 중심 교회죠. 따뜻한 교회, 가족이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중심 사역으로 임팩트 미니스트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정 사역, 부부 사역, 자녀를 위한 사역, 아버지 학교, 싱글 사역. 또 관계 중심 사역 가운데 뭐냐면 이 로우처치 컬처, 저감도 접촉 문화, 하이터치 컬처가 있고 교회가 그런 게 있어요. 교인들끼리 이 저감도 목회, 로우터치, 그 다음에 하이터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실 때 이 하이터치 문화를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고감도 접촉. 네. 참 우리 관계 중심이 우리 교회들이 어려운 게 이 하이터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감도 목회가 아니라 저감도 목회. 그 다음에 행복 만들기 사역, 그 다음에 상담 사역, 이런 중심 사역이 있고, 팀 사역에서는 가정 클리닉 팀 같은 게 교회 안에 있고, 상담 팀, 섬김, 새가족 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전략으로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거, 또 부부간의 갈등 해소라든가, 또 가정의 갈등 문제 해결, 또 결혼 생활에 대한 거, 상담, 그런 게 열려있죠. 전화 상담, 서신 상담. 그 다음에 부부 동반 사역, 이 wife and husband fellowship 같은 거, 부부 동반 사역 같은 거 강하고, 또 가정의 위기관리라든가 이런 가정관리 프로그램들이 강화되어 있고, 마지막 하나는 이 호스피탈 홀리스틱 처치, 전인교회. 아, 이 유형은 전형적 목회자입니다. 아주 조용한 지도자, 인격적인 지도자. 그런데 이런 분들일수록 대부분 외향적인데 외적 조건을 잘 이해하고 타인과 잘 어울리고 개방적이고 실천에 잘 옮기고 남으로부터 좋은 인식, 이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아예 딱 스타일 얼굴만 딱 보고 걸음걸이만 딱 봐도 저분은 목사님이시에요. 아주 얼굴에 그렇게 딱 써요. 참 목사님. 저희 연구소도 그런 분이 있어요. 저 뒤에 우리 이사장님 계신데 저 양반은 완전히 얼굴이 목사요 얼굴이시잖아요. 그냥 딱 그냥 괜히 그냥 어디 가도 그냥 목사님. 그러니까 뭐 맨날 나무 십자가 걸고 다니고 목사님, 여전히 목사님. 근데 저는 어디 가면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디 뭐 대학 교수입니까? 뭐 이렇게 뭐 연구소 소장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예리하고 분석적이고 그런 게 느껴지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하면 목회 잘 못하죠. 오히려
이런 게 낫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 보면 목회 스타일이 있는데 아주 전형적. 우리 저기 이윤상 목사님도 얼굴에 아주 그냥 목사님 같이 써 계시겠죠. 그래서 이런 그 이런 분들은 예, 홀리스틱 전인교회 형태인데 재능이 있는데 자기 통제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 화도 잘하네. 교인들이 와서 불평해도 다 감싸주고 누가 뭐라 그래도 아, 그럴 수 있어 하고 넘어가고 성격이 좋아요. 재능 중에 성격이 좋고 실천력이 강해.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늘 하시고 신방 늘 하시고 책임감이 강하시고 이게 전인적 교회 전인교회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패스터 목자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영적 안정과 평안을 주고 책임있게 행동을 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는 자비의 은사가 있어요. Mercy 자비의 은사. 성도의 개인적인 문제나 육체적인 문제나 정신적 문제가 있을 때 깊은 동정과 애정을 갖고 도와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직 은사가 있어요. 영적인 힘으로 지도력을 발휘하고 교회와 성도로 인정을 받는. 그 다음에 서비스,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목자, 자비의 은사, 사도의 직 은사, 섬기는 은사. 목적은 이런 교회는 균형 잡힌 교회다. 그 다음에 목회자 중심의 교회. 그 다음에 안정적 교회. 뭐 큰 변화는 없어요. 변화도 없고 그렇지만 그냥 교회가 안정은 해. 재미는 없죠 이런 교회가. 뭐 이렇게 뭐 이벤트가 나오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똑같은 거죠.